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쉽게시라는 어플을 통해서 타오바오 직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오늘의 선물은 무엇이냐? 지난번 리뷰 때는 데스크 세팅의 핵심 데스크 조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꽂히더라고요. 대륙의 실수라고도 불렸던 바로 그것.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바로 QCY에서 나온 T1이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와! 빨리 박수 쳐요, 박수! 박수!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 그리고 블랙 두 가지 색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를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아직 어떤 설정으로 찍어야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직은 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토로 해놓고 지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예쁘게 찍어서 내보내볼 테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에 왔는데요. 이렇게 오연찬 제 이름이 크게 써져 있죠? 좀 이렇게 뽁뽁이로 아주 안전하게 배송이 딱 정량으로 완전 타이트하게 흔들리지 않게 잘 배송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래 찍지 않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금 에어팟 1세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에어팟과 비교해서 이거의 명확한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QCY-T1의 명확한 장점은 일단 소음 차단을 잘해준다는 것, 그리고 음질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것.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는 최상의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제품이 많겠지만 이 2만원 정도 하는 가격대에서 가성비는 QCY-T1이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면에서는 솔직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개봉하면요. 자, 개봉을 하면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본체 밑에 열면 다 딸려 나오네. 간단한 QCY 설명서와 그 다음에 충전 잭 그리고 이어캡이라고 하나요? 이 설명서는 중국어로 돼 있고 한쪽은 영어로 돼 있어서 뭐 굳이 해석하려면 읽어볼 순 있겠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본체를 보시면요, 사실 뭐 덮개는 없어요. 덮개는 없지만 이 자성이 굉장히 강해요. 소리 들리시죠? 빼는 것도 약간 힘을 줘야 돼요.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답니다. 뭐 페어링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왼쪽 오른쪽 이제 귀에 꽂으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리고 귀에 한번 착용감을 설명을 드릴게요. 귀에 꽂으면 띠려리리링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일단은 꽂자마자 바로 주변 소리가, 오른쪽 소리가 차단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소음 차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기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팟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끄러울 경우에 이 이어폰으로 수음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한 곳에 오면 내가 들었던 소리가 이렇게나 시끄럽게 들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뇌 귀를 안쓰럽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주변 소리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계속 듣다 보면 귀도 금방 피로해지고 내 귀의 건강을 생각할 때 솔직히 좋은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가 에어팟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만큼 QCY-T1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노이즈 캔슬링 자체적인 뭐 기술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꽂는 게 그냥 밀착이 잘 돼요. 그래서 귀에 꽂았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변 소리가 그냥 끼는 것만으로도 차단이 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들을 때는 굳이 큰 소리로 올리지 않아도 수음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음악 들을 때는 에어팟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래도 에어팟을 쓰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이 QCY-T1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레이턴시가 있어요. 그 레이턴시라 함은 영상을 볼 때 이어폰으로 수음하는 소리와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각적인 게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싱크가 안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보는데 영상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싱크가 안 맞아서 아주 약간 0.0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애매하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서 영상을 볼 때 솔직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싱크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좀 감당이 안 돼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팟을 썼을 때 그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 레이턴시 문제가 잡히고 괜찮다면 이 QCY를 쓰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쁜 것도 그냥 심플하고 버튼도 그냥 뭐 에어팟처럼 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다른 가성비 이어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능적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 싱크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어팟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기능이에요. 통화 기능. 통화 기능을 생각할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수음. 수음이 내 전화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돼요. 비교적 에어팟은 좀 시끄러운 데서도 내가 말하는 게 명료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전달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지하철이든 버스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전화하는 데는 뭐 잠깐 정도 통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이 QCY나 보통 가성비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했을 때 너무 아쉬웠던 것은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시끄럽게 들린다라는 점. 내 목소리보다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내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상대방의 소리는 제가 깔끔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좋았지만 아무래도 내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데 있어서는 큰 아쉬움이 있었어요. 당연히 에어팟은 8배 가까이 되는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애플과 호환성도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어팟 감성이 좋기 때문에 에어팟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가성비로 생각할 땐 진짜 좋다. 그리고 음악 사운드는 진짜 놀래요.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QCY-T1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어폰 4개나 준비했다라는 거 기특하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화이트 제품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이트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화이트 제품은 그동안 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봤던 거는 모두 검은색 제품을 봤었고요.
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유광이 아니라 무광에 가까운 화이트입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귀에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간단한 리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하면 되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하셨어요? 구독하셔야 됩니다. 구독 안 하시면 저 다 알아요. 안 하고 하시는지 하고 하시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꼭 구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제품이 무엇인지 QCYT1 화이트, QCYT1 블랙 갖고 싶은 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일 주소는 일단 뽑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닿을 수 있도록 댓글로 일단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리 메일 주소를 다니까 스팸 처리가 돼서 댓글이 삭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메일 주소는 안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다음 주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빠른 진행 기다려 주시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선물과 꿀팁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